같은 말을 해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기분이 나빠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단어만 이야기하지 않아도 유쾌한 대화가 가능해지는 비결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총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유쾌한 대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습관, 돈, 말, 글 관련 책을 소개해드리는 적은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소통의 비밀을 발견한 정신과 의사 문지연 저자의 책 자존감 대화법입니다. 문지연 저자는 원만했던 관계가 깨지고 평화로웠던 가정이 파탄나고 별 탈 없던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원인이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도 바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요. 파괴의 말과 치유의 말 중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치유의 말이겠죠. 그 치유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유쾌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단어, 이것만 입에 올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고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어만 쓰지 않아도 대화가 유쾌해진다. 첫 번째는 당연입니다. 당연히 뭐뭐 해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일이 얼마나 있나요? 인지치료에서는 이 당연히를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잘해야 한다. 사람들은 당연히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삶은 당연히 쉬워야 하고 불편이나 고통이 없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 속은 뒤집어질 거예요. 우리 현실은 이렇지 않으니까요. 당연이라는 생각과 말에 사로잡히면 삶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규칙들을 다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늘 당연히 이래야지, 저래야지 한다면 아무런 소통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고충을 잘 털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게 내가 뭘 했니? 어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당연히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이런 말을 듣는 게 너무 끔찍하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폭력적인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당연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당연히라는 말 대신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은 그래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렇게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됨으로써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건강하게 거듭나겠죠. 이 단어만 쓰지 않으면 유쾌한 대화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라는 말은 참 오묘해요.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을 때 뭐뭐 때문에 라고 말하면 내 책임의 무게가 덜어지는 것 같거든요. 때문에 라는 말을 사용하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가 될까요? 결혼 생활이 상대방 때문에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걸까요? 그 사람은 일방적인 피해자이기만 한 걸까요? 뭐뭐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100% 상대방 때문에 라고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단 1%만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나의 몫을 생각해 주세요. 그런 점에서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도록 하자고요. 때문에 대신 쓸 수 있는 말은 덕분에입니다. 덕분에는 남을 위해주는 말이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나쁜 일 같아도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아, 그 일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네, 내 인생에서 필요한 일이었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인생사, 세용지마, 그리고 전화위복 이런 말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나쁜 일이 생겨서 뭐뭐 때문에 라고 말하고 싶어도 뭐뭐 덕분에 라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좋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생기고, 그러한 태도에서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화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만 쓰지 않으면 유쾌한 대화가 가능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데 하지만입니다. 그런데 하지만은 같은 뜻이죠. 영어로 but입니다. 이 말은 애써 가꾼 관계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껏 정성어린 사과를 해놓고 그런데 하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이제까지 사과를 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변명을 한 것, 더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네가 열심히 노력한 건 알겠어. 하지만 성적은 별로 안 좋았어. 어떤가요?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 네 잘못이 맞아. 처럼 들리지 않나요? 마치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처럼요. 이럴 때는 그리고 라고 말해주세요. 네가 열심히 노력한 건 알겠어. 그리고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지. 같은 말이기는 한데 그리고 라고 하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냥 짚어주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하지만 이 말은 정말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하고 싶을 땐 그리고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내가 돋보이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좋게 이야기해주는 건 상대방도 나에게 좋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곧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본, 유쾌한 대화가 가능해지게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유쾌한 대화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단어, 당연히,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이 말들은 쓰지 않는 걸로 해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뭔가 달라진 점 발견하셨나요? 화면으로 치면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제 채널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까지는 정은길의 워라돈이라는 채널명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저의 아이덴티티를 심각하게 고민해본 결과 다시 저의 원래의 채널명으로 돌아오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말을 하는 아나운서이자 돈이라는 컨텐츠로 글도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키워드는 돈, 말, 글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돈, 말, 글 관련한 책을 오디오 컨텐츠로 소개해드린 경력도 다 이 때문이에요. 이 돈, 말, 글이 저에게는 핵심 키워드지만 또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이게 삶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습관인 것 같기도 해요.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돈, 나를 표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인 말과 글, 이 습관이 우리의 삶에 아주 필요한 핵심 기술이 아닐까요? 정은길의 돈, 말, 글 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아주 좋은 책들, 양서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